픽셀 채널. 안녕하세요. 픽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서 고장이 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전선은 합선이나 과열 등으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정전이나 알 수 없는 경보, 기계의 고장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쥐는 왜 전선을 갉아먹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이 질문에 대해 저 픽셀이 조사해 봤습니다. 쥐는 분류상 설치류 동물군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설치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왜 그들이 전선을 갉아먹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설치류는 성체가 되어 몸이 성장을 멈추더라도 그들의 앞니는 계속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쥐들은 치아가 너무 자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이를 갈아줘야 한다는데요. 그렇다고 쥐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단단한 물체에 치아를 비벼서 갈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목재나 종이박스, 플라스틱, 심지어는 콘크리트까지 갉아댄다고 하는데요. 이때 전선은 아주 매력적인 이갈이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전선의 피복은 약간 말랑말랑해서 손으로 잡기도 좋고 부리선은 적당히 딱딱해서 쥐들이 선호한다는 의견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쥐의 특성 중 하나는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집이 작은 피식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건물의 천장이나 벽 사이의 좁은 틈 혹은 지하실, 덕트 내부 등이 이들의 주요 활동 영역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곳에는 다수의 전선 다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한 쌍의 쥐는 1년에 최대 1250마리로 번식이 가능하고 8번까지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왕성한 번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넓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때 비교적 찾기도 쉽고 약간 말랑해서 가공하기 쉬운 전선 피복은 그들에겐 최고의 건축 자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요 원인 외에도 여러가지 소수 견해도 있었는데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가혹한 환경에 처한 쥐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 습관적으로 전선과 같은 연질의 재료를 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쥐는 때때로 작은 포식자나 피식자가 되는 먹이와 싸울 때도 있다는데요. 전선과 같은 재질을 물어 뜯으면서 사냥 습성을 표출하거나 사냥 기술을 연마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쥐는 초감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어 전선의 전류가 만들어내는 소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을 갉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여하튼 과학적이거나 말거나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쥐는 주기적으로 치아를 갈아줘야 한다. 두 번째, 쥐는 어두운 곳을 선호한다. 세 번째, 어두운 곳엔 어김없이 전선들이 있다. 네 번째, 전선은 잡기도 편하고 씹기도 편하다. 결국 쥐들은 정전, 화재, 기계 고장을 일으키는 성가신 존재가 된다. 이런 견해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논할 필요 없이 기계 주변에 쥐가 얼씬 못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상책이겠죠? 이상 픽셀이었습니다.